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다양한 전시물들로 과거의 여수를 만날 수 있는 곳, 함께 가보실까요? 뒤에 보이시죠? 이수진 동상. 이게 학교에 어울리는 프로토콜 있잖아요. 여기가 그 예전에 여수에 있는 율천중앙초등학교라는 곳인데 2012년에 폐교를 해가지고 이곳을 활용을 해서 민속 정시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학교라서 그런지 뭔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왠지 모르게 저도 미소가 지어질 것 같습니다. 여수 민속 전시관 들어가 봅시다. 여수의 유일한 국립박물관인 여수 민속 전시관. 생활민속과 향토사 자료를 통해 여수의 과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 야, 진짜 이런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네. 신기하네요. 여수시에서 기증품으로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보시면 뒤지도 지금 이렇게 쫙 있고 과거의 그 집들의 모습들이 매주들까지 쫙 매 있는 모습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와, 여기 농기구들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그 이 농기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맛있게 밥해 먹고 산 거 아니야. 그래. 너무 신기하네. 이게 여기 다 있네. 가마틀도 있고. 그래. 여수 또 해안가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해안 관련된 쪽지 그물, 뭐 썰에 김 주거 김바구니 이게 지금 여수에 있는 과거 시민들이 사용했던 실제로 사용했던 물품들이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예. 여수의 과거를 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과거에 쓰였던 다양한 농기구들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요. 여수 민속 전시관엔 여수 주민들이 사용했던 민속 물품 400여 종이 전시돼 있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이런 걸로 직접 어획을 했다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장어 칼이 있어. 그래서 여수가 갯장어 사부시가 유명한 거다. 장어 칼이 있네. 작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고기를 잡았다는 게 나는 사실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문어 단지도 있어. 여수도 문어 지금 요즘에 상한 맛있지 않습니까? 희한하네. 여기서 그 민속품들 보러 왔는데 군침이 도네. 먹을 게 많아 이거 보니까. 전시관을 둘러보고 나면 7, 80년대 여수의 생활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데요. 야, 근데 이거 신기한 것도 너무 많은데 이게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하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여기 계시는 거 보니까 직원분이신가요 혹시? 네. 네. 여기 민속 전시관인데요. 네. 제가 관장입니다. 아, 관장님이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죠. 네. 네. 아, 보니까 이거 공간이 너무나도 멋진 전시관인데 어떻게 구성된 것이에요 이곳이? 네. 네. 이것은 초등학교를 여수시에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이런 농기구 저런 것은 네. 이웃 주민들이 다 기증을 했거나 네. 여수시에서 구매를 해서 네. 전시를 한 겁니다. 아, 여수시에서 또 구매를 하고 해서 이거 네. 전시를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직접 사용했던 물건들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 우리 선조들이 다 썼던 거죠. 민속 전시관에는 솥은 기본이고 국수틀, 다리미, 이발기 등 여수에서 쓰였던 다양한 생활 물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속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전통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식 만들기 체험이 있는 날입니다. 양성화 리포터도 다식 만들기에 도전! 그 아이들이 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아, 우리 것을 좀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함.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 네. 재밌었던 친구들만 박수 한번 쳐볼까?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만든 다식은 어떤 맛일까요? 직접 만든 다식도 먹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민속놀이 체험도 가능한데요. 추우놀이부터 딱지치기, 팽이 돌리기까지 시간이 모자랍니다. 야, 애들 뭐 잘 노네. 즐겁게 노는 아이들이 부러운 양성화 리포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명절의 느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느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최근 아이들이 사실 실내 말고 실외에서 노는 모습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뛰어노는 모습인데 여기서 애들 뭐 직접 체험도 하고 뛰어노는 모습도 보니까 폐교인데 폐교가 아닌 것 같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야. 너무 좋아. 아, 여기 잘 만들었네요. 전시관 이곳에다가.
아이들이 떠난 뒤 양성화 리포터도 민속놀이 시작. 어릴 때 분명히 잘했다고 했는데 실력이 영 아닌데요. 그래도 뭐 즐거우면 된 거 아닐까요? 아, 야 이거 오랜만에 이것도 민속놀이 재밌는데 이거? 즐겁네.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하고 싶긴 하더라고 근데 이게. 야 이거 은근히 흥미가 있네. 흥미가 있어. 이게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 같이 오면은 부모님들이 또 알려드리는 재미가 있잖아요. 또 이런 게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 민속 전시관은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체험도 운영하는데요. 여유 있게 전시관도 둘러보고 체험도 즐기고 민속 놀이까지 완벽한 하루가 가능합니다. 가족분들 함께 오셔가지고 즐겨보시면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진짜 약간 공부도 될 것 같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웃음 많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원하게 함께 와서 즐겨보세요. 아 오늘 너무 좋았어. 아이들과 함께 여수 민속 전시관에서 과거 여수의 생활상도 느껴보고 전통놀이 체험도 하면서 특별한 추석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